아웃 카운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윌커슨이 상당히 많은 삼진, 7개의 삼진을 오늘 잡아냈는데요. 앞서 뭐 저희가 언급해드린 대로 이닝을 거듭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을 윌커슨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몰리는 공도 있었지만 예. 정말 중요할 때는 보더라인 끝을 걸치면서 SS 타자들을 완벽히 봉쇄를 했습니다. 예. 오늘 7과 3이닝, 7과 3분의 2이닝, 8피안타 7개의 탄삼진, 3실점. 모두가 지난 화요일 등판의 투구수를 조금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을 불식시키는 정말 에이스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완봉승을 한 이후에 4일 예. 휴식 후에 지금 오늘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윌커슨 예. 선수가.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의 시작과 끝을 긴 머리에서 두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유섬 선수. 이지영 타석에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하는 그런 투수들은 아마 우리 저희 이상훈 위원님의 영향이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겠죠.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멀리 가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에 이번 더블헤더 두 경기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5-3 두 점차를 지켜 낸 롯데가 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이번 주말 3연전도 위닝 실드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윌커슨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더블헤더 2차전이었는데 에이스답게 상대 타선을 완벽히 봉사해주면서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까지 이어서 더블헤더 두 경기의 중계 방송을 여기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